네, 안녕하세요. 허브캠리TV의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주목은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OTT 관련해서는 얘가 대장입니다. 많이 밀렸습니다. 그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OTT,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죠? 그쪽에서 좀 대박을 쳤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뒤로 여러 드라마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그게 대박을 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시청률이라든지 대박을 친 드라마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밀리는 모습도 좀 보여줬던 거고요. 자, 일단 얼마 전에 킹덤 아신전이 그 OTT 넷플릭스에서 오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위트 홈 이후로는 글쎄요, 좀 기대했던 드라마들이 좀 많았는데 불구하고 흥행을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킹덤이라는 드라마, 영화편, 영화 같은 거죠, 영화. 아신전 뭐 번외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반짝 어떤 이슈를 좀 보여줬지만, 그래도 주가의 흐름을 완전히 돌리기에는 어려웠었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좀 방영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하이클래스라든지 아니면 갯마을 차차차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률이 한 10%를 조금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대박이다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시청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OTT 채널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은, 이게 그 코로나 4단계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조금 활동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제작 편수가 예전에는 드라마를 찍으면 뭐 16부작, 24부작 막 이랬는데,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들 보면은 뭐 8부작, 12부작,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말뜻은 아무래도 조금 그 편수를 줄여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편수가 16편일 때랑 편수가 12편일 때, 그네 편의 차이에서 들어오는 매출,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작 편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스에서도 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모든 리포트에서도 그렇게 제작 편수가 줄기는 했으나, 이후로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거고 정상화될 것이다. 그 말뜻은 줄어들었던 매출이 다시 정상화가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자리에서도 많이 밀린 상태예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뭐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이 된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뭐 OTT에서 뭐 흥행을 하지 못했던 드라마들, 뭐 성공이다, 대박이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드라마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는 요 라인에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얘가 여기까지 밀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승하기 그 이전에 가격대까지 좀 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4분기, 그다음 내년 1분기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위드 코로나 그 시대에 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편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그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 홈타운이라든지 유미의 세포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름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는 드라마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아요. 특히 유미의 세포들 같은 경우는 웹툰에서 따온 드라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웹툰에서 드라마하고 여튼에서 뭐 영화 드라마에서 이제 영상화했던 부분들이 흥행이 좀 자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유미의 세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로 보면은 뭐 김고은님이 나오시네요.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유미의 세포들도 얘가 16부작이 아니라 애매한 14부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스럽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업황의, 그 섹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까지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그림으로 올려놨거든요. 요 부분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 가능할 거고요. 카톡 친구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 여러 가지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다 보내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제 뭐 VIP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송반 단타라든지 단기로 매매했던 부분들을 보니까,
8일 만에 영업일로 8일 만에 누적 수익률이 100%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이벤트를 조금 감사 이벤트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가 추석이다 보니까 그냥 겸사겸사해서 저희가 길게는 못하고 일주일 정도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날이 일주일이지 이게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까 이 인원이 다 찬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조기 마감이 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적인 기간은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 요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평소에 했던 이벤트 같은 것보다 더 큰 할인을 해드렸습니다. 1년에 360만원이 아니고요. 1년에 120만원 아니고요. 1년에 딱 100만원입니다. 와 이거는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꼴입니다. 한 달에 이제 뭐 담배 피시는 분들 딱 두 개 뭐 20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먼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익 인증 요 탭으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매매했던 내역들을 회원님 저희 주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궁금하시지 않아요? 심심하시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여기 오셔갖고 이런 거 한번 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저희가 뭐 속이는 거 없이 다 받았던 거 그대로 다 올려드렸으니까 요 정도 보신다라고 하면 아 허보경제TV가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